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벨만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번 시간 설명하려고 합니다. 벨만포드 알고리즘은 최단경로 알고리즘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 거죠. 간선에 가중치가 있고, 유방향, 방향 있는 그래프에서 최단경로를 푸는 알고리즘으로 간선이 엄수일 수가 있습니다. 엄수. 중요합니다. 이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과 큰 차이점입니다. 알고리즘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과 너무나가 비슷해요. 그렇지만, 간선이 엄수일 수 있다. 엄수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크스트라와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벨만포드 알고리즘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실행 속도도 더 빠르지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엄수인 경우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벨만포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최단경로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개가 뭐가 있죠? 다이크스트라.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벨만 포드. 그냥 하나 더 있죠? 행렬 기반 이용하는. 플로이드.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 복잡도는 정점과 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정점과 간선의 꼭 V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반대로 비교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O의 E 로그 V입니다. 뭐, 이걸 다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포문을 두개 쓰기 때문에, O의 N의 자성 알고리즘이지만, 이게 이제 N의 자성이라는 것은, 바깥 포문도 N까지 돌고, 안쪽 포문도 N까지 돌면 N의 자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벨만 포드는 V, 정점의 최소 한 개, 정점 직전까지 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표현합니다. 벨만포드 알고리즘의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선은 최대 1개, 2개, 3개, N-1개까지를 사용하는 점진적 최단경로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니까 그 간선에 해당된 정점. 그 다음에 실행 순서는 처음에 초기화를 먼저 합니다. 시작 정점 S를 0으로 셋업하고 나머지 정점 값을 전부 무한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정점으로 연결되는 간선의 가중치를 인적 정점값과 누적하여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정점에 연결되는 그 간선들의 가중치를 전부 뽑아가지고 인적 정점에 있는 값하고 플러스 시킵니다. 그게 정점 마이너스 1개, 모든 정점의 숫자 마이너스 1개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점의 가중치가 다 이제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음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점의 가중치를 다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마지막에 최단경로를 선택합니다. 이게 다이크스트라라고 들리는 겁니다. 다이크스트라는 욕심쟁이 알고리즘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간선의 가중치가 가장 작은 놈을 선택해 나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양수만 있기 때문에 양수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계속 더하기만 있기 때문에 계속 더해 나가면 된다는 거고 얘는 음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점을 다 순회를 한 다음에 모든 정점의 가중치를 다 결정해요. 결정하고 난 뒤에 모든 정점이 순회되어야 되고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 원칙에 맞는 최단 경로를 선택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벨만 포드 알고리즘의 예시를 보면 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고 스타트 지점이 여기네요. 정점 S로부터 자 정점 S로부터 자기 자신은 0으로 셋업하고 나머지 전부 무한대로 셋업 무한대로 설정하는 게 초기화 작업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인접 정점에 가중치를 입력을 합니다. 그때 가중치는 노드에 있는 이 간선에 있는 가중치를 전부 다 넣죠. 8, 9, 11. 그리고 또이 정점으로부터 인접한 정점에 값을 넣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이미 값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로부터 8로 가는 방향을 봤을 때 마이너스 15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 값이 있다더라도 또 더해줍니다. 그래서 6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점의 가중치가 얼마 무엇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모든 정점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탄생이 되는 거죠. 모든 정점의 가중치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모든 정점을 순회할 것, 그리고 사이클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대전제를 만족하는
화살표 방향대로 순회를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뭐 이런, 이게 제가 구글에서 참조해서 갖고 온 거니까요. 요거는 뭐 화면 잠깐 멈추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요렇게 이제 값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제 화살표 방향대로 이어나가다 보면 요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요렇게 이제 모든 정점을 순회하고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만족,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그 기준에 만족하는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